자, 안녕하십니까. 46번 할 차례죠, 그죠? 이번 시간은 이복 형제가 있다라고 나와 있네요. 이제 이복 형제가 나와 있다는 것인데, 이복 형제 한번 봅시다. 그럼 내용을 한번 적어 보겠습니다. 병자, 병자가 이렇게 연주에 있다는 것은 조상님의 병자가 있다는 뜻입니다. 실제로. 그 다음에 계사다, 그죠? 계사다. 계사를 쓰는 순간 난망하고 기원하는 걸 알 수 있겠죠. 그 다음 병호, 아이고 양인이네. 사오미로 넘어가네. 엄청 뜨겁네. 오술, 무술이네, 그죠? 무술. 아이고 이 오술합, 사오미합, 자사합, 사술, 원진이네. 좌우충으로 되어 있고, 그죠? 되겠습니다. 아까 전에 우리가 그 얘기했다시피, 이복 형제가 있다는 것은 우리 자주 많이 했습니다. 이런 거는 굉장히 많이 했는데, 원래 이복 형제가 있다는 것은 원래 제일 처음에, 그죠? 일간 쪽이죠. 일간과 합을 이룰 수 있는 글자. 특히 이제 우리가 천간에 하고 각기합 토잖아요. 그 다음에 을경합 금이잖아요. 그죠? 을경합 금. 나머지는 해당 안 됩니다. 나머지는 해당 안 되고, 요 두 개가 그렇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내가 기토 일간에서, 내가 기토 일간에서 감옥이 옆에 이렇게 있는 사람이 있죠. 그죠? 각기합 했다가 다시 토로 돌아붙잖아요. 자기 쪽으로. 그 다음에 내가 그 경금일간에서 을이 있어. 그럼 을경합 금이야. 자기 쪽으로 돌아왔다. 이 뜻입니다. 그죠? 이렇게 되면 유흥제를 가능성이 있을 수 있다는 뜻이죠. 하나만 갖고 얘기하면 또 안 됩니다. 가능성이 있는 걸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예를 들어서 여기 월간에, 그죠? 겁재가 되어 있는 사람. 예를 들어, 여기가 병 같은 경우 정화가 되어 있다는 이런 사람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 세 번째는 뭐냐면은, 이 사주처럼, 일지를 기준으로 다른 지지가 합을 이루어서 다시 비경겁재로 돌아온 사람. 얘는 합하니까 다시 또 비경겁재 하잖아.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뭐냐면은, 월지 자체가 뭡니까? 망신살이나, 그 다음에 도화살이 있는 사람. 이 사람은 뭐냐면은 인호술이죠. 그러니까 연지 기준으로 했으면 신자진이지만은 일지 기준으로 하면은 인호술이잖아요. 그죠? 인호술에서 사화는 망신살이야. 그죠? 그래서 이 사람은 지금 두 가지가 걸렸어. 첫 번째 뭐냐면은 일지를 기준으로 해서 다른 지지가 합을 이뤄서 다시 비경겁재로 돌아왔고, 두 번째는 뭐냐면 이게 망신살이 있다라는 거, 그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네요. 그래서 이 사람 이복형제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그죠? 오늘 오전에 어떤 여자분이 왔던데 비슷하더라고. 비슷한데 이복형제를 밝히려고 한 건 아닌데, 이렇게 되면은 비경겁재가 굉장히 세다는 것은 뭡니까? 근록인데다가 이래 됩니다. 아버지하고 인연이 없거든? 근데 아버지하고 아무런, 내가 뭘 모르냐면 이거 비슷한 사람이 있는데, 그 아버지하고 관계는 어떻습니까? 이렇게. 아버지, 뭐, 그냥 그런 대로 지냅니다. 그러더라고. 사이가 나쁘고 그렇지 않는데, 이렇게. 그런 게 없대. 그래서, 좀 대단히 죄송한데, 혹시 이복형제 있습니까? 모르니까. 자기 엄마가 두 번째 여자인데, 자기 혼자 있는데, 앞에 처에서 오빠도 있고, 언니도 있대요. 그래서 원래 그건 서자면 면한다고 나와 있거든요. 이렇게. 서자. 그러니까 자기한테 서자잖아요. 그죠? 그런데 해당이 안 된다는 뜻입니다. 이게.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이 사람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맞춰서 얘기를 해줘야 돼요. 실제로 오늘 또 그런 거 제가 듣고만지 깜짝 놀랬거든요. 그런 것도 나와 있습니까? 그러더라고요. 그건 별거 금방 맞출 수 있는 거잖아요. 생도 맞출 수 있잖아요. 그죠? 이제 지금은. 그렇죠. 그래서 아까 전에 오늘 오전에 온 사람이 여러 가지 얘기를 많이 했어요. 자기 신랑과도 많이 노래를 진짜 거의 비급이 많으니까. 이 사람 그러니까 나는 저 이복 형제
저 있는데 이런 사람들이 아버지하고 좀 안 맞거든. 예. 근데 넌 아버지하고 아무 관계 없는 잘 친한데 이러면 의심해 봐야 돼. 그러니까 요거 하나 보고 요즘은 세대가 있잖아요. 그죠? 저 뭡니까? 이복인계 있는 사람이 많지 않아요. 요즘 세대는 옛날에는 많았지만. 네. 그래서 그래도 혹시 뭐 미안하지만 그런 거 없습니까? 아침에 그러니까 있다더라. 아 제가 사실은 두 번째 엄마고 두 번째 시집온 자기 친모가 제 처지 말하자면 앞에 처가 있었다는 말이지. 자기 아버지가 집원이 있었다는 말이지. 그러면 그런 경우는 아버지하고 못 친하는 게 덜하다는 뜻이죠. 없다는 뜻이죠. 이 자체가 그게 맞춰서 얘기하면 됩니다. 지금 여잔데 이렇게 돼버리면은 이 사람 이렇게 세버리면은 걸록인데다가 또 그죠? 이렇게 세버리면 뭐 부부생활 되겠어요. 이게 또 더군다나 뭐냐면은 이 지금 비경급제 위에 있는 남편이에요. 남편은 지금 여기 제일 멀리 있는데 건이 이 건이 얼마나 미약하겠어요. 좌우충대가 얘하고 원래 연지에 있는 글자는 뭐였습니까? 합비되는 글자가 없으면 무형이라고 했어요. 무형. 네. 이 사람 얘는 지금 뭐 자수가 합비되는 글자가 없잖아요. 네. 무형과 마찬가지로 봐야지. 네. 아무 힘이 없어요. 얘는. 네. 그죠? 네. 아무 힘이 없습니다. 그래서 거기다가 비행급제 위에 있는 남편이에요. 경쟁자가 너무너무 많아요. 그죠? 그러면 이 남자는 경쟁자를 안 보세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명입니다. 네. 남편 하나예요. 다섯 명 여자가 붙어있다. 그 다섯 명 중에 지 하나라. 남자는 바람둥이 남편일까요? 당연하죠. 바람둥이로 끝나는 게 아니라 또 자기한테 물어보세요. 이 남자한테. 이 사람이 지금 멀지 걸록인데 양인을 갖고 있으면 어마어마하게 센 여자입니다. 고집도 어마어마합니다. 그럼 누가 이 여자한테 이기겠어요? 못 이깁니다. 아, 이 여자 남편이 없는 거나 마찬가지네. 그렇지. 그러니까 이 남자한테 물어보면 아이고 그 여자야 말도 마세요 이렇게 때문에. 이 평생 혼자 살아야 돼. 네. 이 남자한테 물어보세요. 그래. 아이고 내 부부 바람 핀다고 뭐라 하지 말고 그 여자 어떤 사람인지 알기는 알고 지금 얘기하세요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그 여자요 어떤 남자도 못 이깁니다 이렇게 할 거예요. 고집은 항소고집입니다. 이게 한 번씩 한다 같으니까. 예를 들면은 유부여 무부라 그랬죠. 남편 있으나 말하라 그랬잖아요. 그죠? 남자라도 이렇게 그죠? 이게 양인하고 이게 지금 뭐 걸러가고 합을 이루고 있으면 여자가 죽음쟁이입니다 이렇게 되면 얼마나 힘들다고 이런 남자 같이 고집은 또 얼마나 셉니까? 그리고 또 이게 무토 병화에서 개수를 만나면요 또 거기다 또 단점 또 있어요 이 사람은. 이게 지금 허군 차이거든. 그러니까 햇살이 비추는데 비가 내려버려서 안 맞잖아 지금. 그러니까 비가 오고 난 다음에 햇살이 비쳤다. 안개가 낀답니다. 안개가 끼어. 그럼 앞이 잘 안 보여. 그럼 뭐냐면 의처증과 의부증이 많은 사람이에요. 이 사람. 이 사람은 원래 의부증이 있는 사람이야. 왜냐? 원래 비경급제가 많은 데다가 예민한 데다가 첫 번째. 또 두 번째. 병화와 개수를 만났다는 사람이 이 자체가 의부증의 지증이야. 그거 이 여자가 누가 살겠어요? 이 여자 내가 아무 상관 없습니다. 뭐 이 사람이 내가 뭐 어쨌든 이런 여자하고 살기는 어려워요. 그리고 이런 사람들이요 그 남편에 대해서 복종 잘 아닙니다. 네가 남자면 남자지 이렇습니다. 또 얼마나 강합니까 이 사람? 그죠? 경영력이 강합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 좋은 점이 있다면 뭡니까? 자수성가 할 수 있는 저력이 있다. 그래서 또 이런 사람들은 뭐냐면은 역경에 분투할 수 있는 어려움이 닥쳤더라도 뭡니까? 이겨낼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다는 뜻이죠. 어지간한 어려움이 있어도 이런 사람은 잘 쓰러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비견이 반드시 비견이 있으면 좋다 그죠? 장단점이 있지. 근데 어쨌든 하나쯤 꼭 있어야 되는 거를. 너무 많으니까 다른데. 나는 이렇게 사주를 공부하면서 보니까 일단은 세고 봐야 될 것 같아. 맞죠. 약한 사람들은 뭐냐면은 당하고 대우 못 받고. 센 사람은 물론 뭐 배신도 당하고 뭐 안 좋은 점도 있죠. 그렇지만은 당하고 뭐 뺏기고 뭐 이런 일은 잘 없더라 이거.
자기가 대신 나오고 뒤통수 나가고 이런 건 있지만 예. 전반적으로 그렇더라고. 전반적으로 보니까 약한 것보다는. 그래서 이런 사람은 또 누굽니까? 남자라고 해서 뭐 우리 안 하는 말로 네가 남자면 남자지 심하면 뭐 패풉니다. 그 남자도 이런 사람은 어마어마한 고집도 세울 거예요. 그래서 보라고 이런 사람. 또 이런 애들이 태어나면 뭡니까? 아버지 하는 일이 안 된다 그러죠. 아버지 하는 일이 안 된다 그러니까 아버지하고 인연도 없고 이런 사람 혼자 살아야지. 대신에 시주에 이렇게 식상에 이렇게 탁 부관되고 무술로 개강으로 되어 있으니까 그 능력 있는 자식이 태어날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튼튼한 그렇게 될 수도 있겠고 이게 우리 용신법에 보면 있잖아요, 그죠? 일간이 지금 강한 걸로 나와 있거든요. 이 자체만으로도 강하지, 그죠? 일간이 강하면은 식상과 관성을 봐야 돼. 식상과 관성 중에 어느 걸 지금 용신으로 잡아야 되니까. 종격이 아니면은 그렇잖아요, 그죠? 그 식상과 관성 중에 센 놈을 용신으로 잡아야 돼. 그럼 이 사람 지금 힘 없거든, 얘는. 얘가 힘이 세거든. 그 식상과 관성 중에 일간이 세면서 식상과 관성을 봤을 때 식상과 관성 중에 센 놈을 갖다가 용신으로 잡는다. 법칙이. 그럼 얘는 지금 어디 가세요? 얘가 더 세거든. 그래서 식상하고 용신으로 잡을 때가 되시죠. 여자들이 안 그래도 지금 비행법칙을 세는데 식상하고 또 용신까지 잡으면 어떻게 됩니까? 식상은 뭡니까?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면서도 또 자기한테는 잘 풀릴지 모르지만 식상이 오면 올수록 식구 관이니까 남편은 점점 더 멀어지는 거예요. 뭐 머리 아프죠, 이런 사람들이, 그죠? 그럴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 자체가. 그래도 자기가 활동하면 돈은 버네요, 이 사람은. 이런 사람들은요, 속성속패라. 성공도 엄청 빨리 해볼 수도 있습니다. 또, 실패하기도 빨리 할 수도 있고, 어쨌든, 역경에 분투할 수 있는 그런 이겨낼 수 있는 그런 저력이 있는 사람이에요. 자기 힘이 있으니까 일단 먹고 사는 건 어쨌든 자기 움직이면 하면 거죠. 그렇죠. 사는 그 다음에 이런 사람들은요, 그 평생에 걸쳐서 도움만 안 하면 돼. 도둑이 많은 팔자라 그러죠. 네. 근데 이제 그런 걸 주의해야 되고, 어쨌든 자기가 자수성가할 수 있는 그런 저력을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독립심, 자립심, 개척 정신이 강하다. 그죠? 네. 거기다가 자수성가할 수 있는 상이다. 네. 근데 여기 보면 사수 원진 기문이 있네. 네. 그죠? 네. 또 이 지금 안 그래도 이거 미약한 남편이 남편 정신적으로 또 문제가 있는 남편이라고 있는 있네. 그죠? 네. 여위에 있는 글자를 두고 얘기할 수도 있고 안 그래도 여기 밑에 육친은 어디에 해당되느냐. 자기 형제도 될 수 있잖아요, 이게. 그럼 자기 형제가 무속인인가? 물론 맞지는 않겠지만 그럴 가능성도 점쳐볼 수 있다는 거예요. 여기는 보니까 이건 할머니니까 가능성이 있겠죠. 육친으로 보면 자식이 그럴 수도 있고 이게 그렇게 보기도 합니다, 자체를. 그래서 여기 위에 있는 글자도 그렇게 있습니다만은 이 사람은 또 직장생활하기 힘들어요. 독립사업을 해야 돼. 뭐 자기가 제일 위에서 누구한테 내 고기 쑥 열이 나쁘면 되는 사람들, 그죠? 비행급제가 너무 강한 사람들은 직장생활하기도 힘들어요. 자, 그러면 책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책을 보면서 해석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식간노로 보면 병화에서 무토를 만든 월기덕사, 대지를 비추는 태양,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이 생업이 되어 복록이 두텁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요거는 저 겨울철에, 그죠? 겨울철에 무토가 용신이 된 경우에, 그죠? 우리 집이 여기 있어. 우리 집이 여기 있는데 해가 늦게 떠가지고 해가 일찍 져버리잖아. 그래서 겨울뱅이들이 있을 수 있다고 볼 수 있고, 만약 무토가 용신인 경우에, 그죠? 용신인 경우 같으면은 자기가 취미로 했던 일이, 그죠? 실제로 직업이 돼가지고 이런 그런 어떤 작용을 할 수도 있다 이런 뜻입니다. 많이 해봤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럼 이 사주 같은 경우에는 용신이 아니니까 무토는 용신으로 봐야 되겠죠. 식신으로 넘어왔기 때문에. 그럼 이 사람도 그래요? 네, 그러면 취미로 했던 일이
직업이 될 수 있는 행운이 있다. 아, 이렇게 볼 수 있죠. 예. 그렇지만 무토가 예를 들어서 뭐 귀신이다. 이렇게 되면 이제 예. 먼지에 가린 태양에 대해 게으른 사람이 된다. 이런 뜻이죠. 근데 이 사람은 지금 수토, 무토도 실제로는 뭐 크게 도움이 안 되는 거죠. 그렇죠. 뭐 하생 토하고 비슷한 의미가 그렇습니까? 그래도 어쩔 수 없이 용신은 이제 그렇게 잡았다는 말이죠. 그렇게 보면 되겠고. 그럼 업으로는 그럼 이 사람이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거 할 수 있어요. 부동산 업인가 뭐 이런 거. 중개업. 그렇죠. 무토에서 병화를 이렇게 만나면 부동산 업이 좋다 그랬잖아요. 왜 그랬겠어요? 네, 여기도 해당될 수도 있습니다. 이 자체가. 근데 이제 기토를 만나면 어쨌든 기토를 만나면 안 된다 그랬죠. 기토는 병화가 좋아하는 글자가 임수라 그랬잖아요. 그죠? 임수고 병화가 좋아하는 글자가 뭐였으면 간목이잖아. 간목과 임수를 아웃시켜버리니까 기토는. 그래서 만나면 좋지 않다. 그 다음에 병화에서 개수는 구름에 가린 태양이 직장생활에 맞지 않으며 조직 내에서 두각을 나타내기가 어렵다. 뭐 다 뭐 나쁘다는 건 아닌데 예를 들어서 여러분 같은 경우는 크게 그렇게 나쁘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공직 계통에 어울리지만은 고위직은 또 올라가기가 힘들어요. 이런 고위직 올라가려면 임수를 만나야 되겠죠, 그죠? 임수를 만나야 맞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맡은 일에 어떤 충실한 사람, 착실한 사람, 정관이잖아요, 그죠? 그다음 병병이 병화의 병화를 만나면 빛이 너무 밝아서 실력에 문제가 있을 수 있으며. 판단력이 흐릴 수 있다. 경쟁자를 볼 수 있잖아요, 자체가. 그죠? 이 사람은 특히 한 남자 놔두고 얘하고 얘하고 늘 갈등을 겪는 분. 딱 그렇게 보시면 돼요. 이 임수라든지 개수가 하나 있고 병명이 같이 떠있는 경우. 남자 하나 놔두고 늘 갈등을 겪는 사람. 이렇게 보시면 돼요. 어차피 이 사람 자기 남편 없어요. 경쟁자가 뭐 갈등 구조라고 보시면 돼요. 갈등 구조. 그러니까 이런 갈등이 아니라도 병화에서 병화를 두 개가 같이 떠 있으면 어떤 갈등 구조를 보시면 돼요. 아니 태양이 하나만 있어야 되는데 또 하나 더 있어.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죠? 태양이 두 개 있으면 되나? 그래서 보급몽광이 돼가지고 너무 밝은 빛이 오히려 혼탁해진 격이다. 가진 실력을 다 발휘하지 못하는 불우함이 있다. 이때는 개수로 조절해야 된다. 뭐 그래도 개수가 별로 도움이 안 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죠? 그보다 임수가 있는 게 좋겠죠. 그 다음에 183페이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수척경 해석을 보니까 비경급이 연좌하니 연좌는 연속해서 놓여져 있다는 뜻이죠. 이러면은 이안작진 있게 되고 이안작진이 뭐예요? 다른 기러기가 어떤 진을 치게 된다는 뜻이 되겠죠. 그러니까 내한테 경쟁자가 많다는 이런 내용입니다. 쉽게 말해서 내 걸 뺏어갈 어떤 경쟁자가 많다는 뜻입니다. 1번 보니까 4월생이 병화가 출하고 병화가 퇴출됐다는 말이죠. 굉장히 세다는 말인데 그죠? 지지에는 또 화가 올라왔다. 이런 여자들이 자식을 낳으면 딸을 낳아요. 아들을 잘 못 낳아요. 너무 뜨거우니까. 그래서 무자식 팔자라는 얘기도 있습니다. 자식이 없는 팔자다. 자식이 있는데 그럼 딸인가?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사람 뭐 무당 같은 건 아닌데 확률이 없어요. 그럴 가능성도 있습니다. 예, 너무 조율하니까. 예예. 원래 무당 팔자들이 뭐였습니까? 수가 너무 많다든지 화가 너무 많은 사람들이 무당 팔자들이 많다든지. 그러니까 수다 화다인 사람 뭐죠? 수가 많다든지 아니면 화가 많다든지 이런 사람들이 무당팔자들이 많다고 그랬죠, 그죠? 그 다음에 또 해결사가 될 수도 있다고 했습니다. 이 사람 운은 그 무당 사진 그 다음에 해결사 그러니까 수가 많은 사람은 어떤 지혜로 해결을 한다는 말이고 화가 많은 사람은 혀로 어떤 설득력으로 그죠? 이렇게 보시면 되고 세 번째는 어떤 평등. 네 번째는 어떤 연마. 이게 무슨 말이냐? 평등이 뭐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물을 갖다 물컵에다 이렇게 딱 물을 붙잖아요, 그죠? 그럼 항상 수평을 유지하잖아요. 그럼 물컵을 그럼 옆으로 잡혔다고 해서
물도 이렇게 되나?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죠? 물은 자팽 이렇게 되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태양은 어떻게 됩니까? 돈 많은 사람 많이 비춰주고 돈 없는 사람 적게 비춰주고 이런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런 사람은 어떤 평등의 의미를 갖고 있다고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반대로 얘기하면 병화일관이라든지 인계수일관이 뭡니까? 불평등을 당하고 못 참는다는 뜻이죠. 그죠? 거기다 연마성을 갖고 있답니다. 우리 병화 특히 정화가 아니고 얘는 집을 못 떨고 와. 태양은. 그 다음에 특히 개수죠. 연마성. 빗물을 집에 들고 올 수 없잖아요. 바다가 들고 올 수 있을지 모르죠. 그죠? 그래서 얘들은 그래서 이런 사람들도 인덕이 없답니다. 개수와 병화가. 왜냐하면은 개수는 내가 지금 비 내리는데 무슨 도움이 필요하느냐 말이지. 물론 여름에 태어난 개수는 뭐 경신금의 구름 역할을 뭐 될 수 있다. 그때 용신이니까 그걸 보는데 우리 일반적인 조합으로 봤을 때는 그렇다는 뜻이죠. 그럼 이 태양 같은 경우 내가 태양을 비추고 있는데 그죠? 나무가 어떻게 지금 목생활을 해준단 말이야. 화생목이지. 그죠? 그런 뜻이죠. 그래서 인덕이 없다는 말. 인덕은 원래 인수를 두고 한 말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인덕이 없다는 말이 그 말입니다. 공통점이 많죠? 한 네 가지 정도 되네. 그죠? 그 다음에 이번 개수의 거는 이 자에 있다고 하나 지지 화국의 심이 말하사 이거 완 쫄았죠? 이렇게 되면 뭐냐면 심장병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심장병. 그러니까 거꾸로 화가 너무 넘쳐도 그렇고 화가 너무 없어도 심장병이 걸릴 수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비경급제가 너무 강하여 관성수가 매우 미약해졌다. 뭐 이미 알고 있었죠. 삼생가약에 부부공원 유지하기 매우 어렵도다. 안됩니다. 이래야되면 부부 자체가 경쟁자가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뭐라 해야 됩니까? 문밖에 남편의 애인이 줄을 서고 기다리고 있다고 하잖아요. 지금. 그죠? 비행급제가 많은 여자들이. 그 다음에 비급화성이 화생토하여 식신토가 매우 왕성하였다. 이래야되는데 그죠? 식신토가 매우 왕성했다. 그 다음 식신되는 자는 크게 귀하여 가문을 크게 빛내리라. 아까 얘기했죠? 그죠? 굉장히 지금 강토 위에 앉아가지고 그죠? 굉장히 강하죠? 그 다음에 암장투출로 식신이 많아 남의 자신도 자손도 양육할 수 있다. 식신 자체가 일지와 합을 이룬 것 같죠? 그죠? 그래서 남의 자식도 키울 수 있다는 뜻입니다. 남의 자식 키운다는 게 실제로 재혼을 해가지고 그 남자 데리고 온 남 자식들 아니면 재혼해 그 여자 데리고 온 자식들 그래 결혼 자식 키울 수도 있는데 키울 수도 있지만 천생팔자도 남의 자식 키운다고 얘기하죠 그죠? 그 다음에 비겁이 사방으로 합하여 배달의 문제가 있도다 아까 이 얘기 처음부터 얘기했습니다. 그 다음에 비겁 화성이 화생토하여 식신토가 매우 왕성했다. 식신되는 자는 크게 괴, 가문을 크게 빛내리라. 암장 투출로 식신이 많아 남의 자신도 양육한다. 만약 그런 일이 없으면 두 성의 애를 낳으리라. 김씨한테 딸을 낳고 박씨한테 아들을 낳는다 이 뜻이죠. 출생시에 천문성이 있어 정이 종교에 통하리라. 술하고 살을 말하는 거네. 출생시니까 술토를 두고 한 말이다, 그죠? 평생 사는 동안 신동원 가히 부명을 얻으리라. 그것도 문구사는 지상업 때 말이죠. 수관이 모두 비경에 의해서 남편이 집 나가 딴 사람이 만답니다. 그 다음에 사주책경 제에서 이복행제가 있거나 모친이 제처거나 그죠? 제처. 제처는 뭐고 아까 얘기했죠. 이걸 망신살 아닙니까? 그리고 또 이원지에 있다는 자체가 처가 둘이라는 말 아닙니까? 그죠? 똑같은 말 아닙니까? 그죠? 그 다음에 재혼인 사주는 월주에 급제가 있거나 일간과 합한 오행이 비급이 된 자 아까 얘기했죠? 그죠? 일지와 다른 지지가 합해서 다시 비견급제로 돌아온 사람
그 다음에 일지 비겁이 타조오행이 합해서 주중합파오행이 비겁이 된 자, 월지 도화도는 망신살이 있는 자, 이 사람 지금 망신살입니다. 월지가 그죠? 일지를 기준으로 했어. 그 다음에 완전한 상황인 경우 천간에 근이 되지 못하지만 위사조로 완전한 상황을 이루지 못해서 무토는 살아있는 것으로 본다. 아까 전에 얘기했죠. 그죠? 그래서 용신으로 잡은 겁니다. 연에 비겁이 있으면 장남이 아니고 월에 비겁이면 장남, 장녀, 팔자야. 이 사람 두 가지 다 걸렸네. 연에 비겁이 있으면 장남, 장녀가 아니라고 그랬는데 이 사람도 걸로고 되어있다. 그죠? 어쨌든 이런 사람들이 장남, 장녀는 아니라도 장남, 장녀 역할을 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많더라고. 월지 근록으로 부친과 처, 그리고 시모와 인연이 없으며 자수성가할 사주이다. 이거는 우리 이미 많이 알고 있죠. 그죠? 비등급제, 다공전. 이런 사람들이 아버지를 끊는 팔자라고 얘기했잖아요. 그죠? 아버지를 끊는 팔자라고 얘기했습니다. 서자면 또 다릅니다. 이거는. 그 다음에 월지 근록은 친구, 형제 덕을 기대하기 힘들며 따라서 일생을 두고 동업을 불과하며 여명인 경우 유부여 무부라여 남편이 있으나 마나 사주란다. 남편이 있으나 마나 한다고 볼 수도 있고 이 남편 입장에서 모르면 아이고 그 여자 같이 절대 못 살면 되겠지. 그죠? 또 이 사람도 그렇게 얘기하겠지. 월지 근록은 남명인 경우 양처덕자가 우려되고 그러니까 김씨 여자 하나 뭐 박씨 여자 하나 이런 뜻입니다. 월지 근록이 그간 늙어서 별거하고 이런 사람들 자존심이 굉장히 강합니다. 걸러고 있는 사람들이 또 그리고 고독을 자처한답니다. 자존심하고 돈으로 잘 안 바꿀 수도 있다는 뜻이죠. 가령 예를 들어서 내가 며칠만 기다리면은 돈을 받을 수 있는 일이 있을 거. 지금 기분 나빠. 아, 그 안 받는다 이 말입니다. 그럼 치워라 이런 식으로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결론적으로 자존심은 살 있을지 모르지만 물질적으로 소량은 맞죠. 그죠? 그런 뜻입니다. 우리도 뭐 비용값 좀 많고 뭐 아니라도 자존심을 돈으로 팔고 싶진 않아요. 진짜 모르겠다. 저는 뭐 개인적으로 친구들하고 동물회하고는 잘 안 가는데 근데 가면은 내가 아까도 얘기했듯이 내 뒤에 보면 아무도 없더라 그랬더라니까. 가면은 뭐 골프채를 받고 내 뭐 차 뭐 외제차를 받고 내 얘기는 그것밖에 없어. 아무래도 뭐 땅 샀네 이런 거. 아무래도 뭐 집이 새 채인데 팔았는데 얼마 남겠다는 또 뭐 이사 같은 데는 뭐 그런 얘기하는데 뭐 내가 있겠어요? 그건 좀 더 그냥 화풍이다. 안 갑니다. 이거 들어보세요. 할 말도 없대요. 그 다음에 7번이죠. 비겁이 혼잡 다공이 이보경지에 있을 수 있죠. 그죠? 뭐 자기가 이보경지 없으면 자기 아버지가 또 이보경지에 있을 수 있습니다. 이 자체가. 그 다음 기모산에 엄마에게 애 낳다가 애걸 겪을 수 있다. 왜냐? 이 비행업자가 너무 많으니까. 이해가 좋죠? 엄마가. 네. 그러니까 오행도로 그리면 이렇게 될 거잖아요. 그죠? 그럼 내잖아. 비행업자가 많다는 게 이게 엄청 크다는 말 아닙니까? 그죠? 그럼 내 말고 내 형제들도 많다는 말 아닙니까? 그럼 엄마가 모세 상황이야. 얘, 이 사람 입장에서 식상이 여기잖아요. 그럼 자기는 약한데 식상이 너무 강하니까 모세 상황이야. 그러니까 엄마가 잠깐 산행을 겪을 수 있다 이런 뜻이. 기운이 다 빨리는 거죠. 그렇지. 얘가 너무 심하니까. 예. 너무 독이지. 예, 독. 예, 그렇죠. 설기가 아니고. 예, 예. 엄마 입장에서. 그러니까 자식 많이 넣으니까. 산행이 있을 수 있다는 예, 뜻이죠. 그죠? 예, 자기가 똑같이 그러니까. 그죠? 그다음에 극부 손천이니까. 그죠? 아버지를 극하고 철을 갖다가 손해를 입힌다. 자만시니까 엄청 강합니다. 이런 사람들이. 조무정이니까 뭡니까? 조상업을 물려받기 어렵다는 뜻이고 타향생활을 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 다음에 자수성가하는 사람이 많고 속성속태니까 성공도 빨리하고 실패도 빨리하고 도실중중이니까 이게 도둑이 많은 팔자라는 뜻입니다. 도실중중이. 그 다음에 신부족성이 신자 틀리셨죠? 믿을 신자 써야 됩니다. 믿는 도끼 발등 찍힌다는 거. 이게 이제 바로 인간적 배신을 겪는다는 뜻입니다. 당할 수 있다는 뜻이. 그 다음에 탐욕 건물이죠. 그 다음에 빈천지명이다. 빈천지명은 빈하고 천하다는 말이고. 그 다음에 시비 관제구설. 그 다음에 형제 손패.
형제의 어떤 손해가 있다는 말인데 친구 배신을 겪을 수 있죠. 이런 친구들이 이런 사람들이 그 다음에 처공이 불미하고 처공만 불미하나 뭐 남편공도 불미하지 동서숙식 이게 이제 배우자 공이 좀 엇갈릴 수 있습니다. 모처불합이니까 어머니와 처가 화합이 안 돼. 그럴 때는 그 다음 형제 상전 형제끼리 싸워 우리 형제끼리 안 싸우는데요. 그럼 불용 닦거라. 나는 울산에 살고 내 동생은 서울에 살고 내 여동생은 미국 살고 이런 거 있잖아요. 각거 따로따로 산다는 말이죠. 가정불륜 가정에 안정이 없다는 뜻입니다. 편안한 달이 자신이 또 고립돼 자작자화 스스로 화를 만든다는 뜻입니다. 자작자화가 그 다음에 호주호색 이렇게 되어 있네. 술도 좋아하고 색도 좋아한다는 뜻이죠. 그 다음에 세정무정 세상에 정이 없다는 말이고 비관낙누라 비관해서 눈물을 흘린다는 뜻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군중 속의 고독자주예요. 군중 속의 고독. 알겠습니까? 군중 속의 고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비겁 혼잡 다봉에 여명인 경우 남편 무덕 부근 불존 불봉 옹고 남편 덕이 없다는 말이고 부근 불존이니까 그 남편을 존중하지 않는다. 지금 불봉 옹고니까 나이 많은 시어머니를 받들지 않는다는 뜻이고 부근 작첩 뭐 그러니까 남편이 다른 데 가서 다른 작첩 한다는 말이에요. 다른 여자 만난다는 뜻입니다. 그 다음 손덕 부별이니까 뭡니까? 손자 없고 남편 외별이네. 외화 내별이라 겉으로는 굉장히 화려한데 속으로는 굉장히 빈곤하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화가 이제 많은 사람들이요 어디 가나 화려하답니다. 남들이 봤을 때. 그래서 뭐 지금을 하면 당신이 그런 일을 할 사람은 아닌데 보기에는 그런 일을 할 사람처럼 안 보이는데 이래 얘기하는 얘기를 자주 듣는 사람이 화가 많은 사람들이에요. 그런 일을 한다고요? 사람 그런 게 안 보이는데 이런 거 있잖아요. 그죠? 귀부인처럼 보면 좀 화려하게 보인다는 뜻입니다. 외형적으로 봤을 때는 그런 일을 할 사람처럼 보이지 않는다 이런 말을 잘 들을 수 있다는 뜻이죠. 화려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개수가 사중무토와 명암합 이렇게 돼 있죠. 그죠? 이렇게 되면은 비견류의 관성 근데 이 사람도 저녁 때 잉태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죠? 이렇게 되잖아요. 그죠? 비견겁제 그러니까 관성과 여기도 지금 기토가 있습니다. 그죠? 관성과 식상의 암합을 이룰다 이런 뜻 아닙니까? 식상을 합을 이룰다는 뜻 아닙니까? 관성과 식상의 합을 이루면 뭡니까? 천연잉태 할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 뜻입니다. 그 다음에 비견급지 위에 있는 관성이죠. 연지 개수한 암합으로 여명인 경우 남편의 바람은 필연적이며 사술 원진 기모는 건친상관 또는 정신적 질환이 우려되는 남자죠. 그죠? 사람과 인연이 있다는 뜻이죠. 비겁이 다섯 개, 관성은 하나로 곳곳의 경영자로 여명은 총각과는 인연이 없답니다. 이 사람은 재혼한다든지 이런 사람이 좀 헤어진 사람 그런 사람하고 인연이 있다는 뜻이죠. 비견류에 있는 재혼이 돼가지고. 그죠? 그 다음에 여명의 비겁 다봉이면은 결혼 시부터 시비 곡절이 많고 비겁이 관성과 합다면은 부근 작첩하고 삼각관계 애정이 발생하며 친구나 동생의 개인이나 남편을 탈취하고 그렇지 않으면은 여형제가 부정한다. 내가 그런 일이 없는데요. 자기 여자 형제 그죠? 자매 중에 부정을 저지를 수 있다 이런 뜻입니다. 이런 경우는 꼭 아는 친구라든지 아니면은 꼭 아는 저 친구라든지 심지어 자기 형제한테 지 남친을 빼앗길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비겁이 많으면 눈은 높지만은 여러 여자를 거친 남자이거나 작정하는 남자와 인연이 있다. 늘 경쟁자가 많아 여명은 의부증, 남명은 의처증이 많다. 이거는 우리 뭐 알고 있죠. 저 비행갑자 많은 사람 특징. 식신이 용신이라 자식이 잘 될 수 있으며
식상다봉으로 일지와 합을 이룬 사주는 남의 자식께 이렇게 본다. 아까 전에 얘기했습니다. 식상 자체가 일주 합을 이루기 때문에 남의 자식을 키울 수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그죠? 그 다음 시상관의 서비스 예체능 계통으로 재성까지 있으면 애교 만점입니다. 여명의 시상관인 경우 담년사원이라여 다방 레지, 마담, 공원, 가정부 사환, 호스테스 등의 인연이 있고 귀명의 합은 가오면 합불이 좋은 이 말입니다. 대회사의 비서직이나 교육계, 예능계에 진출할 수 있다고 대부분 보면 예체능이 쪽으로 빠진 사람이 많습니다. 요즘은 뭐 대학 안 나온 사람이 있나? 전부 대학 다 나오지. 그죠? 대학이 요새 망하는 대학 못 나는 대학 많잖아요. 그죠? 우리 때만 하더라도 그런 대학이 어디 있습니까? 4년에 대한 몇 명 가고 있는데 완전히 지금 세월이 바뀌어버렸죠. 그죠? 4년제 대학, 요즘 4년제 대학 얘기하면 좀 이상한 사람 볼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시주에 진술충미가 있으면 화개살로 말년에 종유에 신추해보며, 화개의 공방이 되면 비구니가 되거나 스님주와 깊은 관계를 맺는 경우가 많다. 이 사람 화개에 저기 되나? 병정, 무기, 경신, 임계 이렇게 되는 임묘도 그죠? 병자는 병정, 무기, 경신, 임계 미토가 있는데 이 사람은 거기 나와있진 않네요. 다만 이 사람은 지금 월살이 있네. 월살 신자진이니까 그죠? 월살이 있는 사람들이 월살이 그 전에도 얘기했다시피 귀신 같으면은 그 사이비 종교 있잖아요. 사이비 종교가 나왔고 몸 뺏겨 돈 뺏기고 다 뺏긴다는 것이고 용신 같으면 거기 가서 간부도 하고 돈벌이도 하고 그죠? 오히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6번 15번 시주 했죠 그죠? 16번 시주에 식상이 있는 남명은 말년에 자식과 함께하면 안 된답니다. 남자 같으면 그렇다는 겁니다. 여자 같으면 인수죠, 그죠? 그런 사람 같이 있으면 안 된다. 보시면 되고. 재성이 화개살이면 본인이 종교를 하면 돈벌이가 좋으며, 또한 종교하는 여자와도 인연이 있다. 기문살까지 있으면 더 확실하다. 재성이 화개살인 사람은 뭐, 가불 목밖에 더 있나? 그죠? 지수충미니까, 그죠? 그 다음, 개수가 비견류에 있고, 배우자 군도 비견으로 되어 있어 경쟁자가 너무나 많다. 부군은 바람둥이와 인연이 있으며 본인도 남편을 의심하며 암환심이 강해서 존중도 하지 않는답니다. 이런 사람은 세죠. 강하죠. 그죠? 좋게 얘기하면 주관이 굉장히 뚜렷합니다. 자기가 싫으면 절대 안 합니다. 이 사람은. 남들이 뭐 오란다고 하고 뭐 남들이 간다고 해서 자기 따라가고 이런 일은 잘 없어요. 이 사람은. 그 다음에 남매인 경우 일지의 비극과 재성이 장관 합의되어 있으면 일주의 병기증이죠. 병기증 아닙니까? 이게 신정무니까. 이 사람 지금 합의되어 있습니다. 그죠? 남자 같으면 재성과 병업체 합의를 이루고 있네. 그러면 처가 바람피든지 아니면 자기 외처적으로는 처를 견디지 못하죠. 근데 그런 일 없는데 여러분 자기 형제 중에 바람이 피는 형제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외처증이 있거나 부부불화가 있다라고 나와 있잖아요. 그죠? 비겁이 많은 사주의 장점은 독립, 개척, 자립정신이 강해 남에게 의지하거나 굽히지 않고 자기 자신의 신념을 믿으며 행동하는 스타일로 자수성가할 수 있다. 아까 전에 몇 번 얘기했죠? 용신법으로 보니까 식상과 관성이 싸울 때 일주가 강하면, 일주가 강하죠? 식상과 관성이 강한 것을 용신으로 잡는다. 무토용 일주가 약하면, 만약에 그러면 약하면 어떻게 됩니까? 인비를 용신으로 잡는다는 뜻입니다. 이해가셨죠? 이번 시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